박용국은 지금 타이밍을 잃었어. 예예. 예. 다행히 미국이 1세트에만 서브 범실 8개째를 기록하면서 다시 동점. 자, 이 정도면 우리가 이겨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황태기 세타는 결정부는 이제 나경국보다는 다른 공격 라인을 좀 찾아줘야 되겠어요. 예. 아, 응원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서브 범실이 나옵니다. 문선민 선수죠? 예. 그럼 나경복을 빼고 문선민을 투입한 김호철도? 네. 우리가 줄곧 앞서가다가 그러나 미국이 지금 20점에 먼저가 있습니다. 야, 그러나 뭐 기회가 있어요. 네. 맨 앤더슨. 아, 리시브 길죠. 2단 강타입니다. 랭글로이스. 경기 운영 능력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지요. 네네. 초반에는 초반이니까 강타로 서브 공격을 합니다만 이제 종반에 가서 마무리해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예. 범실을 최소화하는 앤더슨. 서브는 약하게 때려도 타이밍 맞지 않으면 일단 넣어주고 보는 앤더슨이에요. 네. 네, 그런 변칙적인 서브에 이득을 뺏기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점 차로 벌어졌고요. 상대 강 서브를 어렵게 견뎠습니다. 쉽진 않은데 여기서 문성민. 자, 그리고 와튼이 올렸습니다. 랭글로이스 잘 받았고요. 반격입니다. 스파이커. 좋아요. 직선타. 네. 정지석이죠. 그렇죠. 자, 빠르게 준비하고 들어가서 정지석 첫 득점. 다시 한 점 차가 됐습니다. 정지석. 자, 미국도 쉽진 않아요. 강타네요. 이게 나갑니다. 다행이네요. 다시 동점. 네, 다행이에요.